안녕하세요.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사분이 조금 전에 자기가 마실 걸 좀 찾기 위해 가지고 신갈 한 장소에 주변을 둘러봤더만은 두 군데 정도가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상당히 먼 곳까지 차를 타고 가서 마실 걸 구했다.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물었어요. 공박사님 생각하실 때 이게 자신이 볼 때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분들이 아마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 최저임금제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.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며칠 전에 읽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 보면은 해밀턴이 남긴 유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.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미 정책, 미국을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영국 수상이 로드 노스경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노스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 해밀턴이 남긴 그 문장이 공동체와 관련된 현안 과제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. 그런데 그런 처리하기를 어려운 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결국은 더 나쁜 악수를 둘 수 있다. 그런 그 당시의 영국 수상을 두고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돌아가신 남대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어제 저녁까지 아니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이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사업가들은 마지막까지 장구를 합니다.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내렸던 그런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죠. 한 사업가가 저한테 그게 자신의 약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격려를 해줬습니다. 그게 바로 사업의 본질이고 리더가 마지막 순간까지 장구를 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학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. 일관되게 자신의 논리나 주장을 펼치면 되지만 정책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생업의 현장에 서 있는 모든 가장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장구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그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. 연말까지 가보면 안다. 연말까지 가더라도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될 겁니다.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이죠. 지금이라도 철군하는 것이, 회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선택해야 할 그런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. 반대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이고 이치라고 저는 봅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